내륙 찍는 친구. 내륙 찍는 친구도 있고 올라가는 애도 있고. 저한테 싸움. 마지막 모르면 맞겠다. 아 미사일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다. SMT가 그래도 레이더는 좀 좋은 편인데. 근데 러시아 레이더는 큰 기대는 안 했어. 자, 이번 주에 만약에, 저, 뭐냐, 그 데브섬 열리면은, 와, 이번 주 엄청 바꾸겠다. 비행원 보이죠? 높이 있는 애는 비행원 보이고 그 또 비행원 보이는 그 밑에 있잖아요. 아래쪽에 한 1000m 이하에도 적군이 하나 있긴 합니다. 저 위에 비행원 보이는 놈 까보고 싶어요. 위에 있는 애 락세볼까 빠져요. 저 보이죠? 저놈 스턴을 한다고. 자, 오른쪽에 들어온 애들 있죠. 오케이. 강제라고. 용감하네. 그런. 이거도 이 거리 이 무장. 자, 적군들 이륙하고 항상 있는 위치 있잖아. 우리하고 딱 반대 위치에 다 있습니다. 딱히 삐져나온 애가 아, 하나 있네. 삐져나온 애 하나 더 있다. 무장 쏜 거야. 그냥 들어오는 거야. 들어오는 건데. 미사일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? 신이죠? 뭐 지나쳐도 아군 해주겠고 저기 뭐 하는 거 보입니다. 힐러님 뭐 쫓겨고 있어요? 자, 팔로우 감사합니다. 팔로우 감사합니다. 팔로우 감사합니다. 넌 뭐니? 자, 적외선 레이드로 급하게 바꾸고 락은 해놨어. 18km 멀어지고 있긴 한데 다시 가까워지네. 우리 밑에를 정리를 못하는데요 이거. 자, 고도 먹고 좀 오는 애 보이죠? 정리를 찍는 친구. 내려 찍는 친구도 있고 올라가는 애도 있고 자연탄에 싸움. 마지막 모르면 맞겠다. 아 미사일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다. 형님한테 올려치기 갑니다. 조심하세요. 아니 뭐 앞뒤로 다 저기 있어. 다 저기야. 앞뒤로 다 저기.
아니 부장이었네. 시끄럽게. 자, 무장만 없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열심히 싸웠나 보군. 그러니까 옛날에는 좋았던 거, 예를 들어서 F-14A 이런 거가 이제 유행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제 좀 안 타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만약에 12 타면은 12 자탑이 무조건 걸린다면은 별 상관없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. 안 걸릴 수도 있고. 자, 한 판만 더 타보고 아니다 싶은데. 감이 안 온다. 이게 타면은 요렇게 타면 되겠지 이런 게 감이 와야 되는데 감이 안 온다. 토네이도 느낌 났다. 이래야 되니까. 이제는 무장 6발도 무장이 작은 것 같다. SMP한테. F-16 탈 때는 무장이 작다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. 아 맞아요. 그런 건 있어. 얘는 좀 작은 것 같네. 왜 그러지? 아 나 고도 먹고 다이브 한번 성공해보고 싶다. 고도 먹고 다이브. 정확하게 정면에 있네요. 제가 스팟함 시켜볼게요. 아군 F-15가 따라가는데 이 형 뒤에 따라갔다. 그러면 이제 이 형이 못하면 제가 먹을 수 있거든. 아닌가? 안 따라가네. 완전 저거 들어왔는데 내가 제대로 본거 맞나? 닉센 반응이 없으면 보이죠? 전대진선. 일단 크게 돌아서 천천히 해봅시다. 뒤치기 하려는 건 먼저 정리해. 열초전 미사일. 다이브 각을 잘 못 잡겠어. 아 저 술 무장 없어요. 마무리 해주세요. 아. 저도 뭐 열초정 미사일밖에 없는데 ET랑 735밖에 없는데 아군이 잘하나. 적군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. 외력이 안 보이지. 적군이 많이 남았는데 천천히 날아봅시다. 얘도 분명히 또 있어야 되고 안 보인다. 미사일 썼어요. 조심. 나한테요? 나한테? 이번엔 나 살아남았다. 짠이로 남은 적 한 대 한 대 남았는데 어디 있지? 뭐 찍은 것 같은데. 아 저 공항에 있다. 저 시인성이라나?
저시 인성 기체에 대한 그런 또 메커니즘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. 보이죠? 바로 바뀌네요. 뭐야? 끝나버렸어. 저 뭐냐? 그 27이라는 방송 종료하는 줄 알고 이제 트위치 가보면 그래도 제일 유명한 분이 풍월량님이시잖아요. 풍월량 방송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전부 그 채팅 도배하고 있더라고. 야 그만해 이러면서 안 될 거 봐. 전부 채팅 도배하고. 아, 근데 성인물 하고 막 그랬어. 야,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. 그런데 아무 일도 안 되더라고. 그러면 유튜브하고 찌지직하고 같이 보시는 분은 뭐겠습니까? 알겠죠? 유지직. 유지직. 아프리카하고 지지직 같이 보는 건 뭐겠어요? 이건 좀 다르다. 아프리카랑 지지직 같이 보는 사람은 조금 여러분들 식사하신 분들 죄송합니다. 푸지직. 어때? 써먹어. 푸지직. 입에 착 감기네. 앗, 앗. 유튜브, 트위치, 지지직을 다 같이 보면 뭘까요? 그냥 뭐 다중 시청자. 갖다 붙이지 마. 붙인다고 다 되는 줄 알아. 다중 시청자라고 부릅시다. 네. 안 오는 게 아니었구나. 자, 오른쪽에 한시 방향 쪽에 네, 보이네요. 35km, 6km 정도. 저보도도 있고 보고는 없나? 이쯤에 옵니다. 조심하세요. 열심히 타겟팅 포트로 불러보는 중. 바라 비키고 싶네. 아 뭐야, 아 독파 있지? 보이죠? 정도면 나고 있는 중이겠죠. 아 근데 지금 제가 하는 플레이는 수27용 플레이인 것 같아요. 견제구 좀 던지면서. 그러니까 맹구 SMT용 플레이는 아닌 것 같아요. SMT용 플레이는 아닌 것 같아요. 빠집시다. 이거 이상해. 천천히 고도 먹읍시다. 바깥쪽 포트로 보면 아고나트도 다 뜨나? 일단 적은 다 스팟에 있는데 적진 한가운데 지금 아군 F-16이 가 있잖아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맞춘 건지 아군이 한 건지. 아 그거 그 패치돼서 이제 안 된대요. 그 이야기했잖아. 아 그래요? 네. 그 타겟 포트로 보는 거 그거 이제 패치돼서 이제 안 돼. 20km까지 가면은 20km 이내면 된다 빠져. 적군 다 스팟 시킨다는 거. 이제 그거 패치해가지고 이제 그 기능 없어. 보이는데 잘 먹고 싶긴 한데 잘 먹을 수 있을런가 모르겠다. 이거는 좋고 나는 얘도 좀 가까워지는 게 됐든 말든 승리 마실라네.
저는 PR 한 발밖에 안 남았습니다. 성님 살아 있어요? 무장 두 발 남아 있긴 해요. 뭐가 남아 있습니까? 보여주세요, 성님. 네. 할 것 같아요. 계속 생겼던 게 돌았더니. 아 뭐야? 아. 자, 이거도 이걸 이무장이네. 어쩌겠어. 받아들여야지. 자, 저는 무장 다 썼습니다. 형님 살아있어요. 전 죽었어요. 네. 요거 노리면 죽었어요. 하필이면 적공항만이야. 혼자야. 혼자야 말이야. 아, 이때 성님 있어서 우리 둘이서 막 역사를 창조해보는 건 아쉽네. 아주 봐서 미안. 아이, 계속 미사일이 날라가지고 휴기동에다가 속도 다 잃어가지고. 근데 어차피 또 돌아가서 귀환해서 보고받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1대1 한번 쳐봅시다. 제가 미사일 남아있으려나? 없으면 돼. 1대1. SMT하고 F-16하고 1대1은 뭔 거야 이거. 아씨. 남아있네.